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눈에 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참 좋은 좋아하는 단어가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관계들이 나누어지면서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되어서 오늘의 이런 것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시작하게 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게 됩니다. 오늘 이 나누는 에스라서는 BC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시기에 간격을 두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70년 정도 하게 되면서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 주제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리고 그 회복시키는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이, 특별히 요즘은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외국에 나가니까 특별히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과 다시 시작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참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가?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지방을 지배하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 초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고레스 왕이 부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다고 우리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전쟁의 피로감도 있고 전쟁의 승리감도 도치는 이들이 어떻게 약소민족, 작은 민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그 사건의 발발, 원인, 그 다음에 경과,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이런 과정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교육 방법이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한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다루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나름대로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로마의 멸망사를 읽어봐도 로마의 멸망 원인은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인간이 아무리 분석하고 해결해내도 현상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어도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죽고 살고 생사화복이 그리고 한나라의 흥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면 뭐 계속해서 역사 속에 우리가 기여할 일이 있다 우리가 역사함으로 이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진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철저한 무기력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내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일어나면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시작인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내 삶과 내 민족과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새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은 어떻게 이 역사는 어떻게 회복됐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쓰십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유배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구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행동가였고 교육가였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랬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학자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유명한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전 세계 모인 학교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참 어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대국이나 앞서가는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식민지에 있는 나라의 학자가 자기 종교도 아닌 자기 나라 종교에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왕이 얼만큼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과 생활 속의 지혜가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 공부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나라가 미래를 위해서 당신처럼 공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았지만 말씀의 백성이지만 다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이 나라가 망하고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 율법을 공부해서 뭐하냐? 아마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 외에는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수록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일이 가능하구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저 왕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가 이 나라와 다시 사는 방법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라,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에스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뺏고 공격하기 때문에 왕의 마병을 통해서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요청할 만한 위치에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왕의 도움 없이, 마병과 군대의 도움 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적군들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들을 이기며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 압제시절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을 때 진정 소망을 바라본 우리 민족의 승각자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927년 초 일본 동경에서 조선 성서 연구회란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되어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절 매주 성서 연구를 하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중심에는 김교신, 함석헌, 송도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귀국에서도 이 모임을 이어갔고 성서 조선이라는 월간지를 창설해서 민족을 계몽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1942년 이 잡지는 일제 압력으로 폐간당합니다. 이 잡지의 폐간을 가져온 동기는 이 권두원에 겨울철 연못에 개구리들이 얼어 죽은 일이 있었는데 얼어 죽지 않는 두 마리가 있다는 글의 의미가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서가 조선의 희망이라는 그 비전, 마침내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비전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그들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무교회주의라고 바로 이 정통교회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나 적어도 이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 땅의 미래는 바로 말씀 속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을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3.1운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는 지금 우리나라 근세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할을 지금 자꾸 지워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떤 소망을 주고 청년들 가슴 속에 어떻게 이루었으며 그 애국자들이 오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역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 역사, 이 땅, 이 조선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고정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민족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그 사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켰느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보면 에스라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회복의 역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상징적으로는 성전의 건축이었고 내용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을 매차로 나누어서 돌아간 걸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서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38년 고레스 대왕의 원년에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인도하여 5만 명이 귀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나라를 재건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사람 2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데 2천 명의 사람 필요한데, 여러분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2천 명 사람을 찾는데 가장 중요하게 찾은 사람이 성전에 예배드릴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찾았어요.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바로 하나님의 전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다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는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의 역사를 바꾸시는데 하나님 불소식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마중물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12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곳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버려진 마을인 이 알모롱가라는 그런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 도박과 알코올 그리고 태만에 젖어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 2만 명에 술집만 36곳 있었고 교도소가 4개 있었는데 교도소는 항상 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악도시인 수호신 마시몽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도시에 1974년도 이 도시에 살던 형식적인 가톨릭 교도인 리스카우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 그에게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살릴 수 있고 이 마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 몇 명과 함께 모여서 매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각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근데 바로 그러고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이 마을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희망의 실마리들이, 씨앗들이 점점 자라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중보기도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둠의 영들의 역사도 심했지만 도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인구의 90%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의 지하에서 샘이 터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사라지고 술집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 경험하는 가정 많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 회복한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뻣뻣해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내 삶이 정말 광야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개, 두 개처럼 많은 사람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걱정의 대상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 가정부터 내 삶부터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벌써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입니다. 바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로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양로원의 배급을 얼만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정책 결정은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뿐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 무너진 이 나라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임금들이 아무리 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가전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절망의 언어를 우리가 중단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성경 다시 읽으십시다. 말씀을 서로 가르치십시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에 서로가 격려하며, 격려가 뭡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그게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십시다. 바로 헌신된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조선에 모인 조그만 인물 이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바로 건국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큰 놀라운 영향을 끼친 것처럼 창조적 소수가 필요한데 그 창조적 소수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공동체에 있는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레판 공동체를 통해서 영국의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노예 무역 제도를 56년에 폐지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